이거 세개 1승. 요거랑 요거랑 요거 3개 1승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속도를 이제 제가 정해줄 건데, 솔직히 말하면 1승이 이 속도 앞에 절대 못 가고. 일단 1승은 랭커 기준으로 속도 한150 이상 나오세요. 150 이상 만드시고요. 1승. 데스타 들어가면 안 돼요. 여기 데스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. 속도 150 이상 해서 만들고요. 퍼지스는 한170 이상 만드세요. 아, 170도 안 된다. 랭커 좀 바라보시면 180 이상. 그리고 캐논 흡혈 세팅이나 반격 세팅 이쪽에서 딜 가시면 돼요.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이게 맞는 거예요. 그리고 퍼지스는 얘는 속도에 표적, 속도에 표적 안 되면 표적이나 뭐 생명이나 방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콜리는 맞춰져 있고 세팅. 이건 이거 안 말했어. 속도에 치면 돼 있어. 그 다음에 1승도 속도에 방어나 체력.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. 150 이상. 와, 거의 근접했네. 덱 엄청 센데? 만나고 싶지 않은데. 지금 얘가 템이 안 좋아서 그런가? 퍼지스가 템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. 얘가 좀 템이 안 좋아가지고.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난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. 아, 근데 여기서 얘가 템을 이렇게 가면 할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네. 지금 얘가 템이 하나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. 펄스 있으면 좋아요. 사기라서. 캔, 퍼지스, 콜리. 그 다음에 엘슨.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네, 조언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. 진짜 좋으세요. 그냥 아직 템을 안 맞춘 것 같아요. 안 맞춘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뭐 보면은.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완전 괴물이셔서.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레나를 가시면 이 방어팀에, 근데 이거 사람들이 쳐들어오긴 해요. 내가 만약에 딱 방을 들어갔어. 내가 공격하려고 상대 덱이 여기에 이게 들어가. 그럼 이걸 쳐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? 이걸 일단 콜리가 무조건 한명 찌를 텐데. 얘가 속도 존나 빠르거든요. 콜리가 무조건 한명 찌르 들어갈 테고. 그러면 그 찌른 애가 상대 속도 잡이면 무조건 끝났어. 이거 얘가 그다음 이제 스턴을 걸면 원스턴 확정, 원스턴 하나에 확률이지만 스턴 2개짜리 있고. 이거 누가 들어가지? 나 보통 이거 보면 없을 것 같은데, 이거? 현실이 없고. 그래. 역시, 아무도 공격을 안 와. 이런 덱을 누가 공격을 와. 나한테 공격 안 가. 딱 보자마자, 빨리 넘겨. 육성도 3개나 했어. 빨리 넘겨. 아니, 이거, 이덱 보면 봐봐. 이 점수 때 육성도 3개나 했어. 이거 누가 건드려, 이걸 지금. 절대 안 오지. 내 덱은 뭐 맛집이요, 내 덱은. 아무도 안 넘기죠. 이거 어떻게 넘겨? 저라도 무조건 넘깁니다. 아, 저라도 무조건 넘겨요. 그냥 지금 보면은 퍼지스만 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. 좀 서두가 길고 좀 웃기려고 잡담 좀 많이 했는데, 퍼지스만 한좀 바라보시면 한 속도 한180 정도 이 정도 가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가실 것 같아요. 아무런 거리낌 없이. 거기서 이제 한 랭킹 100위권 안에서 좀 약간
세즈 덱, 세즈 원펀치 덱이나 그런 약간 위험한 덱들이 있거든요. 시더 이용한 시더 올인 덱, 막 그런 좀 위험한 덱 제외하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육성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, 템 못 깨지는데 모르니까 못 들어오죠, 이거. 이거 세 개가 이거 버티고 있다니까요. 이렇게 세 개가 60자리로. 누가 들어와, 이걸. 이걸 누가 들어오냐고. 도망가지. 제가 볼 때는 퍼지스만 딱 속도 한 180 맞추면 거짓말 하나 안 치고 바로 랭킹 100등까지 무조건 갑니다. 이게. 그 다음에 이제 랭킹 100등 안에 못 들 수도 있어요. 랭커 100등들은 막 T5, T6 도배라서 힘들 수도 있어요. T5, T6 도배라서 랭킹 100등 안에 못 들 수도 있어요. 아무튼 그래도 무조건 무조건 상위권 안에 들 수도 있어. 무조건 들어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궁금하신 점. 일단은 눈요강 잘했고요. 눈요강 너무 잘했고.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어 보여.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캐릭터 안 나오면 그냥 막 달리시는 분 같은데. 먹을 때까지. 아무튼 제가 이 덱이면 정말 게임할 맛 날 것 같은. 게임 할 맛이 거의 막 아우 부럽습니다.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? 일단 템 세팅은 다 말씀드렸고 엘슨 육성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엘슨 6 가고 대티 6 가면 시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고층 시면 뭐 케니랑 퍼지스랑 대티 엘슨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 살짝씩 변경하면서 퍼지스를 뺀다든지 캔을 뺀다더니 상 그 심은 고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대티랑 1순 육성 찍고 뭐 이제 뭐 다른 뭐 불만 사항이나 그런 거 없으실 것 같아요. 예, 1순 육성하고 L6 대티 6 좀 크게 그리고 템파 이렇게 하시면 시면까지 깔끔하게 다 클리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계정은 한번 쭉 보고 역시 삼성 월광도 좀 주신 것 같아요. 하고 여긴 여기까지 할게요. 눈요광 잘했습니다. 나 이분 거 강아지인데 고양이라 아니 부엉이라고 했어.